나이는? 30살이에요. 보기보다 많네. 고집 세겠다. 착하기도 하고. 근데 뭘 하던 일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중단이 들어와요. 아, 진짜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뭘 또 배워야 되게 보여.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자꾸 발전시키고 욕심이 굉장히 많아. 일에 대한 의욕, 돈에 대한 애착. 그래서 자꾸 뭐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또 뭘 해야 되고. 내가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직장 생활이잖아요. 지금은 퇴사한 지 좀 됐어요. 응? 퇴사한 지 좀 돼서. 근데 원래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던 일에서 보면 내가 변동이고 뭘 바꿔야 되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 네. 그 원래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장사를 하고 싶고. 네. 더 크게 하고 싶고, 통 크게 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거든. 네, 그냥 나는 남자 잘 만나서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근데, 그러려니까 배운 게 없네. 특기가 뭐가 없어. 내가 할 만한 게. 사업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네. 그게 없어요. 근데 본인은 원래 남을 지시하고 가르치듯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남보다 앞에 서 있어야 돼. 혼자 그런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재주로 뭐 미용을 배우든 뭐 이런 건 또 하기 싫어. 앉아서 계속 하는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활동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또 영업도 못 하겠네. 뭐 보험이든 화장품이든 다른 뭐 제품이든 뭐 영업 그것도 힘들고. 그 생각은 많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뭔가 하나 잡히는 게 없다. 그리고 남자친구 없어? 네, 없어요. 남자친구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 근데 굉장히 얼굴도 밝고 내가 씩씩하다 그 소리는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인 거야. 내가 지금 서른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갈등도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아. 화통하고 과감한 것 같으면서 또 소심한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예민해. 근데 먹는 걸로 풀어야 되고 잠으로 풀어야 돼요, 본인은. 맞아요. 먹고 자고 해야지 풀리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본인이 감당을 못 하거든. 근데 지금 혼자 외롭다 그래. 네. 혼자 있어? 아니요, 지금은 가족들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집에 혼자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밖을 나가고 싶어요. 독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돈 있었으면 벌써 나갔어. 네. 엄마 아빠 말 듣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돈 있어서 벌써 내가 집 얻어서 방 얻어서 나갔어요. 네. 생일 언제예요? 저 10월 12일이에요. 양력이에요? 네. 원래는 생일절 지나야지 괜찮겠네. 그래야지 뭔가 일. 근데 지금은 알바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일이. 네. 그러니까 알바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 이렇게 바빠? 특별한 일도 없는데 혼자 엄청 바쁘네. 아,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 프리랜서로 일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해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바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그냥 직장은 없고 노는 거 같아도 그래도 네. 바빠요. 네. 10월 12일이면은 입력으로. 아, 그래도 말년에는 돈복 있네. 나중에는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내가 본인은 뭔가 이렇게 재주를 부려야 돼도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사람은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끼는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는 건 괜찮아요. 그쪽으로 해서 어디 회사를 들어가면 좋겠는데 마땅한 네. 자리가 지금 없어.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세요. 프리랜서로 하시고 이것도 어디에 그 어느 회사에서 내가 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되나 봐. 제가 브랜드 디자인 전체 하거든요. 그래서 로고도 만들고, 그러니까 로고 패키지 로고, 하고, 패키지 웹 디자인도 하고, 전체적으로 네. 다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옷 의류 디자인이든 뭐 신발 네. 디자인이든 그냥 뭐 한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네. 이거 잘 맞잖아, 재밌잖아. 네. 그냥 이쪽으로 밀고 가세요. 여기서 근데 뭔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근데 저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뭘 배우고 싶고 이런 생각은 진짜 많아서. 응,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 네. 나가지를 못해. 근데 일단 돈을 벌어서 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일도 하고 시간 투자해서 네. 뭔가 좀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33 되면 네. 돈 많이 벌겠다. 33이요. 네. 근데 일단은 본인은 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든가 그럴 사람이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프리랜서로 해도 일거리가 많아져. 지금부터 자꾸
돈 좀 벌면. 네. 근데 먹는 데 투자 많이 하나 봐. 맞아요. 먹는 데 투자하지 말고 배우는 데 투자하래. 네. 근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 네. 근데 먹는 데 비해서 살 안 쪘다. 좋겠어요. 아 근데 제가 작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긴 했는데 계속 최종 면접만 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막 큰 회사 면접도 봤었는데 항상 마지막에 계속 떨어져서. 마지막에 면접 아니야? 네, 마지막. 막 임원 면접 이런 거. 근데 머리 항상 그렇게 있었죠, 스타일. 네. 머리 스타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가르마 바꿔요. 가르마요? 중간 가르마 하지 말고 바꿔요. 아, 옆으로. 옆으로. 중간 가르마 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가르마를 바꾸세요. 왜냐면 네. 훨씬 낫네. 부드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아 그래요? 근데 중간 가르마를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세 보여. 인상이 강해 보여. 그래서 가르마를 바꿔서 다니세요. 그리고 머리를 네. 좀 더 기르는 게 좋아요. 아 머리요? 네. 단발머리보다는 본인은 머리를 길어서 웨이브를 넣는 게 좋아. 왜냐면 인상이 좀 강해 보여. 네. 그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야 되겠거든. 고집 세 보였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 고집 세서 지고집대로 해서 말 잘 안 듣겠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거나 뭔가 선명해 보이는 건 괜찮은데 고집스러워 보이는 건 별로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도 이뻐요. 콧볼도 이쁘고 한데 여기에서 네. 딱 꺾이는 것 같아. 여기 필러 하나 맞으세요. 여기요? 네. 코 수술은 안 해도 필러라도 네. 맞아서 여기를 조금 올리세요. 그러면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어요. 전 그래도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근데 이쁘고 매력 있는 얼굴인데 좀 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매력 있어요. 섹시한 이미지도 있고 웃음에 또 귀엽고 근데 좀 세 보이는 게 있으니까 고집스러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꼭 인상 쓰는 것 같이 보이거든. 네네. 그래서 거기 필러요. 하나 네. 맞으면 돼요. 그래서 네네. 조금 경계선을 어깨에 콧대를 많이 높이려는 게 아니라 네. 조금만 해도 되겠어요. 그 정도 하시고 네. 그리고 가르마 바꾸시고 해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면 취직된다 너 해라 해서 네. 취직된 사람 많아요. 아, 인상이 바뀌어서. 그럼요. 꼭 쌍꺼풀에서 이뻐지는 것만이 아니라 네. 내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네. 좋은 인상을 주니까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력은 괜찮은데 네. 이 면접에서 인상에서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보면은 네. 본인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는 그냥 툭툭 뱉어. 네. 성의가 없어 보인대. 정말 열성이 있고 성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게 정말 굴뚝같이 많은데 네, 네. 그냥 말은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툭.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거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고 그러면 네. 어차피 올해 내가 9월달은 지나야 된다 했잖아요. 네, 10월달 네. 생일은 지나야 되니까 네. 음력 지금 8월 생일이거든요. 네. 양력으로 9월 10월 정도 그때는 자리가 나와요. 어디라도 들어가서요. 1년이라도 버텨보세요. 그러고 네. 나서 그 다음에 또 옮기세요.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갈수록 본인은 좋아져요. 네. 그리고 돈벌이가 갈수록 좋아지고 남자를 휘어잡고 살아야 되고 애교도 있고 남자한테 잘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돈으로 갑질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돈 줘야 돼 남자한테. 근데 돈을 계속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남자친구든 남편이 직장을 네. 다니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더 써야 돼. 밥을 사도 남자가 한 번 사면 내가 두 번 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신 내 옆에서 말 잘 듣는 사람. 나만 위해주고 내 옆에만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순정적이고 좀 말 잘 듣는 사람. 너무 잘난 사람도 못 만나요. 네. 그럼 본인이 비율을 맞추면서 기죽어서 못 살거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적당히 그냥 일하고 벌고 그러면서 돈을 쓰더라도 내가 조금 더 쓰더라도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 그리고 나중에 돈 엄청 많이 벌 거예요. 재물복이 있어.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할 거라 생각을 하지? 저요?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이렇게 나와. 왜 못할 거라 생각하지?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근데 남자친구를 안 만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뭔가 막 연애에 대해서 되게 재미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매력을 웬만한 사람한테 못 느껴요. 그리고 남자가 너무 좀 순하거나 하잖아. 그럼 좀 무시할 거야. 함부로 하고. 그래서 많이 헤어졌어요. 응.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순한 사람이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거야. 근데 나이가 좀 더 들면 아 이런 사람이 좋았구나. 나는 이런 사람 만나야 되구나. 그걸 좀 더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애운이 없어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남자도 안 들어오고 내가 생각도 없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성의 눈을 뜨듯이 남자가 줄줄줄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들 무시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싶어. 말 안 들을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면도 왜냐하면 본인은 악의는 없어. 나쁜 건 없단 말이야. 그냥 뭐 장난 삼아서 툭툭 하는 것도 있고 기분 좋아서 툭툭 하는 것도 있고 짜증나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쁘게 보는 사람을 만나야지. 본인이 인상에서만 조금 변하면은요, 남자한테 뭐라고 뭐라고 막 지랄지랄을 해도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 근데 인상도 무서운데 한마디 하면은 그 남자들이 그렇겠죠.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쪼만하고 막 엄청 귀엽게 생긴 애가 순하게 보이는 애가 막 욕을 했어. 그럼 남자들이 귀엽게 봐주겠지. 근데 본인은 그냥 한마디 탁 날리면 뺨한 대 맞는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 근데 그렇게 웃으니까요 엄청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계속 웃어야 돼요. 본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 보여. 근데 웃으면은 하나도 그게 없어 보여. 완전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웃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거 고치고 하면 인상이 또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가르마 바꾸면은요 또 바뀌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만사 귀찮아? 일할 때 내가 돈벌이 때문에 일할 때만 집중하지 다른 건 다 귀찮아. 맞아요. 본인은 정리도 안 돼. 청소도 몰아서 해야 돼. 어쩌다 도저히 발 디딜 데가 없으면 싹 치우고 또 다 어지럽혀 놓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살림을 할 준비가 안 돼요. 결혼 생활 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 안 하는 거야.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려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정은 많아서 옆에 사람 안쓰러운 사람 챙겨주는 것도 잘해. 맞아요. 챙겨주고 말해주고 말동무해주고 들어주고 이건 잘하거든. 근데 남자한테만큼은 그게 잘 안 돼. 네가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자 같은 사주라고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여성스러운 남자를 만나서 본인 옆에서 챙겨주고 본인 덤벙대고 뭐 잘 흘리고 다녀. 휴대폰도 갑자기 놔뒀다 다시 가서 찾아야 되거나 가방 놔두고 뭐 조그마한 거 소품 같은 거 그것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면 여성스럽겠죠. 꼼꼼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요. 저는 연하가 나는 거예요? 연하도 괜찮고 연상도 괜찮은데 그거는 사람 성격 나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하든 연상이든 별 상관없는데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은 연하. 연하부터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결혼은 34, 셋에서 넷 그 정도 돼요. 그때 할 수 있어요. 못한다 생각하지 말래. 그리고 결혼하면 또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리고 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하면은 내 수익이 점점 늘어나니까 괜찮으니까 그리고 수술을 할 데가 없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지? 맞아요 저. 할 데가 없어 딱히. 제가 계속 지방흡입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지방흡입 해도 먹으면 또 찌는데 얼굴로 봐도 수술할 데는 없어요. 코는 그냥 필러만 주사만 맞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살찐 게 아니에요. 귀여워요. 자기는 본인은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먹는 거에서 조금만 가려고 운동 좀 하면은 금방 빠져요. 본인은 딱 마음으로 뺄 수 있잖아. 2, 3kg은 금방 빼거든. 맞아요. 근데 또 찌우는 것도 금방이야. 그러니까 뺄 수 있기 때문에 또 쪄도 별 걱정을 안 하거든. 근데 지방흡입 해도 먹으면 또 찌는데 하지 마요. 돈만 들고 괴로워요. 네네. 그리고 엄청 아프대요. 저요? 아니 그 수술하면 지방흡입하면 그걸 참고 견뎠다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금방 쪄요. 퉁퉁 부었다가 붓기 깔아놓고 나면 먹어서 또 쪄. 그럼 뭐하러 해요. 돈만 아깝지. 그 돈으로 학원 다니시고 공부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본인 얼굴에 다른 거 손댈 생각 하지 말고.
딴 거는 뭐 그 깎거나 뭐 째거나 할 거 없어. 쌍꺼풀도 있고 콧대도 이쁘고요. 여기 콧볼도 이쁘고 입술도 너무 있잖아요. 귀여워. 통통하고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손대지 본인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네. 칼대지 마세요. 네. 복 들었어. 근데 나중에 복이 들어오거든. 아직 이제 서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 흡입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혹시 건강은 좋을까요? 건강해요. 괜찮아. 근데 지금 그냥 보면 쌩쌩해 보이는데요. 네. 좀 피로를 빨리 느껴요. 맞아요. 이 집안 내력에서 보면 간이 안 좋아. 김씨 가정으로 보면은요. 윗대 조상에서부터 보면 간이 안 좋아.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간이 많이 안 좋아. 그 내력이 있어서 자체 타고날 때 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약하긴 해. 그러면 피로를 빨리 느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잠을 많이 자게 돼 있어. 늘어지니까. 근데 선잠 자진 않네. 잠은 푹 자네. 깊이 자네. 네. 잘 자네. 그래서 피부 좋은가 봐. 제가 잠을 한번 자면 좀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겠어요. 뭐 자다 깨다 얕은 잠 자서 오래 자는 게 아니라 푹 잘 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에서 보면 내 몸에서 큰 무리는 없는데 그것 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이는 근데 못 먹을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먹으면요 완전 폭주를 하듯이 그래. 맞아. 그냥 막 들어가.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술 먹으면 욕 나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욕이 섞여서 나와 보네. 옆에 사람한테 장난 삼아서 얘기하든 어떡하든 좀 거칠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해야 되거든. 네,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조금씩. 그리고 소주를 안 드셔야 돼요. 본인은 소주빨이야. 네. 근데 나이도 어린데 무슨 인생을 알듯이 소주 맛을 아는 것 같아. 하는 게. 근데 본인은 약한 술을 먹어야 돼. 네. 그럼 왜냐하면 혈압도 올라가거든. 아직은 어리니까 괜찮은데 네. 40대 되고 하면은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 정도 조심하면 되고 큰 사고 때문에 수술하거나 뭐 뼈 쪽이나 뭐 이런 거 큰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 괜찮아요. 디자인 쪽으로 네. 좀 더 배우시고 해가지고요. 네. 돈 많이 버세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 보여요. 그게 딱이에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다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